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이죠? 5분 순삭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영상 여는 순간 5분이 순식간에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동영상이 그만큼 흥미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뭐 지게차라는 게뭐 재미는 별로 없죠? 그래도 왜 5분 순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동영상 제목 지을 때좀 고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오늘은 5분 순삭을 지은 이유가 이 동영상이 5분짜리예요. 정확하게 5분, 물론 뭐 3초 정도 되는데 5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5분 순삭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5분 순삭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는, 오늘 이거 와이나 차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맨날 지게 생각하는 거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지게차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악의 3요소라든가 국가 구성의 3요소라든가 이런 3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3대 요소, 요소수가 아니고 3대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거. 제가 이제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3대 요소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이제 지게차 작업하는 데 있어서 3대 요소가 있어요. 즉 지게차 작업의 3대 요소 세 가지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각, 정확하게 직각을 맞춰 들어가야 돼요, 지게차는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평, 그리고 세 번째가 센터입니다. 이거 이제 말씀드리면은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지게차는 이 직각이 안 맞으면 작업할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게팔이 똑바로 들어가야지만 물건을 똑바로 들어 뜰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제가 지금 저 밖에서 지금 와이파이를 떠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 공장 앞에는 수평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수평이 안 맞으면 이 물건이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 수평. 그리고 세 번째 센터라는 거는, 이게 센터가 안 맞아서 들어가면은, 센터라는 건 중심점 아닙니까? 중심점이 안 맞아서 들어가면은 역시나 물건이 쏟아지게 되겠죠. 지금 이제 두 팔레트를 한번 뜨는데, 요게 각이 안 맞았으면 뒤에 팔레트를 못 뜨게 됩니다. 이제 각도 맞춰야 되고, 이세 가지가 지게차 작업의 3요소예요. 각, 수평, 센터. 그리고 이제 벌써 시간이 3분 가까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2분 남았는데, 또 간단히 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게차 작업하는데 환경의 3대 요소가 있어요. 환경. 그 3대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넓은 공간과 단단한 땅과 평평한 땅이 있어요. 넓은 공간이라는 건 지게차 작업하기 위해서는 지게차가 회전하고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넓은 게 좋아요, 지게차 작업하는데. 그 다음에 단단한 땅이라는 거는, 지금 아스팔트 땅 제일 좋죠. 아스팔트처럼 단단한 땅이 특히 좋은 거죠. 이 땅이 빠지는 땅에서 지게차 일하기가 힘들죠. 단단한 땅이 환경을 3요소 중에 두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평한 땅. 아까 그거는 이제 거의 중복이 되는 건데, 수평이 안 맞죠. 땅이 평평하지 않으면은, 여기 환경의 3대 요소가 넓은 공간과 단단한 땅과 평평한 땅이에요. 이게 이제 환경의 3요소고, 그 다음에 영업용 지게차라기 위해 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지게차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게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요세 가지가 있으면은 영업용 지게차를 할수 있는 기본 3요소가 갖추어진 겁니다. 오늘 일의 3요소, 각, 수평, 센터, 그리고 환경의 3요소, 넓은 공간, 단단한 땅, 평평한 땅, 그리고 영업용 지게차의 3대 요소, 면허증, 지게차,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세 개, 3대 요소 세 개를 얘기했죠. 영업용 지게차의 3대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333, 9가지만 있으면 영업용 지게차인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5분이 다 돼갑니다. 5분 순삭 맞죠? 오늘 무사히 요 와인팔트 하차하면서 제가 그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